울산 현대에서 현재는 독일 2부 리그 한자 로스토크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는 이동경 선수와 같이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요? 이동경 선수 와이프 박예린 씨입니다. 박예린 씨는 비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가 많은데요. 이동경은 2022년 6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결혼 소식을 올렸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독일 샬케로 옮기게 되자 박예린 씨도 함께하면서 서포트했습니다. 한식이 부족한 해외에서도 남편을 위해 한식을 준비하는 등 남편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동경 선수는 독일 리그 임대 후 부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서로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예린 씨의 블로그에는 독일 생활 이야기부터 이동경 선수의 연애 초기 스윗한 면도 볼 수 있습니다. 훈련으로 떨어져 있을 때 편지와 다이어리를 쓰기도 하고 아내가 원정 경기를 편히 보러 오도록 택시를 불러주는 등 아내에 대한 사랑이 컸는데요.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한 쌍입니다. 이 밖에도 샬케에서 일본 대표팀 주장이던 요시다 마야와 식사하는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